회사나 조직의 조직 구성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각형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뭐 사장님이나 그 대표를 기입하고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뭐 하부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사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부서의 각 대표장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형화된 도형들의 짜임새가 미리 제공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삽입탭의 스마트 아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지우시고요. 스마트 아트를 눌러보시면 지금 예를 들었던 계층 구조형의 조직 구성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외쪽에 어떤 일의 진행 과정을 표기하는 프로세스형, 아니면 순환되는 어떤 일의 고리를 표시하는 주기형 스마트 아트들이 이렇게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주 쓰는 도형들의 구성 레이아웃이 미리 세팅돼서 제공되고 있는 건데요. 계층 구조형의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곳에 내용을 입력을 해서 뭐 대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해서 조직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조직도는 스마트 아트 도구를 통해서 그 수준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이 수준을 하나 더 올려서 동일한 수준으로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위에 도형들을 더 추가하면서 부족한 내용들을 더 입력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작성한 어떤 그 도형들의 묶음은 이 레이아웃을 통해서 다른 어떤 형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조로운 색 이외에 다른 색 변경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통해서 다양한 느낌의 조직도 표현을 또 가능하게 하죠. 이러한 것들은 스마트 아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모든 도형 그룹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이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보기 좋은 문서를 만드는데 효율적인 작업 과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 원래대로를 누르시면 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적용하기 이전 단계의 원본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도형으로 전환을 누르면 개체를 선택했을 때 전체가 선택되는 스마트 아트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 하나하나의 도형을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하나만 선택했는데 이렇게 그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룹 해제를 눌러가지고 이각 도형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분리가 될수 있도록 특성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형들을 선택하시고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룹으로 설정된 것들은 해당 개체들만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